텍사스 12 바베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야외 나가서 캠퍼로서 이제 음식 해 드실 때 이제 그릴링 작업해서 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치킨이고요. 치킨 스테이크, 그 다음에 야채 조금 그릴링 해가지고, 그래서 치킨 스테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let's start. 예. 그래서 이거는 가스 우선 도구를 설명드리면, 가스를 활용해서 훈제칩을 조금 섞어서, 그래서 그릴링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 뭐 펜션이나 각종 가면 이런 간단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우선 제가 준비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을 비친 상태에서 가까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선 했고, 우드칩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스모크향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조리할 수 있게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끓일 수 있는 거나 뭐 그런 거, 그래서 보통 뭐 라면을 끓여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살짝 끓이거나 국을 끓이거나 계란후라이 정도 간단히.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야채를 그릴링할 야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파고요. 양파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고요. 그다음에 다른 야채들은 가까이 들어오세요. 썰는 방법은 뭐 색깔이 이쁘게 하니까 좀 다양하게 색깔별로 채소를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썰으셔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써셔도 되고요. 써는 방법은 정석이 없으니까 이렇게 뚜껑 닫으시고, 후라이가 어느 정도 됐죠? 닫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메인 치킨 스테이크. 그리고 살짝 해동을 했는데, 이제 냉동 제품을 사 오시면 캠핑 오시는 이동 중에 이게 해동이 되겠죠. 그럼 적절히 해동되면 조금 잔심에다가 칼집 넣으시고 가까이 들어와야지. 가까이 쭉 들어와야지. 쭉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쭉 들어왔다 쭉 빠져야죠. 그쵸? 음식이니까. 그래서 칼집을 한번 내주세요. 칼집 살짝 내주시고, 이제 살짝 내주세요. 이렇게.
다른 거 없습니다. 칼집 내면 좀 잘 익고 양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베큐 소스 염지를 한 1차 조리를 한 제품인데 이렇게 세 가지는 소스를 얹고 세 가지는 소스 없이 이렇게 해서 그릴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치킨 스테이크하고 스테이크에 두 가지 소스 정도 바르고 한 가지 소스 바르고 가볍게 준비할 수는 양파하고 피망 정도 준비해서 그릴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는 아까 조리가 됐으니까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래서 이번 플레이팅으로 네 모든 조리기구가 다 준비 안 됐잖아요 야외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맛본다 생각하시는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란이나 뭐 토스트 정도 살짝 스모크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팅을 살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불 조절인데 스모크 양이 배는 거 하고 그릴링이 되는 거 보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그릴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좀 나오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끄세요. 오케이. 아, 깊이 들어가요. 쭉 깊이. 오케이. 스모크 양에서 그릴링이 살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문양이 잘 나오게 정리를 하는데 기왕이면 이쁘게 좋으니까 그릴 양 배도록 살살 볶으시면 되고 볶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 조절을 좀 세게 갑니다. 이제 마지막 불조절 손에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야채가 식지 않도록 사이드 쪽에 약한 불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가 이렇게 이제 가정용이나 캠핑용으로 있고요. 전문으로 업소용으로 진행할 때는 조금 업소용 캠핑을 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요거는 버티컬 텍사스 핏이라고 하는데
뭐 수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사이드 박스를 그대로 있고요. 사이드 박스에서 이제 훈제와 가열을 열기를 이쪽에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직화 방식의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사이드 박스를 진행하고요. 열과 훈연을 사이드 박스에서 안쪽에서 고기를 약간 두칸 세칸 네칸에서 쫙 해서 훈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업소용이나 좀 대량 양산할 때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방식인데 버티컬 스모크 핏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은 좀 큰 걸 좋아하니까 근데 가정용 바베큐 핏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클라마조란 브랜드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넣고요. 사이드 박스에서 훈제와 열원을 똑같이 사이드 박스에서 진행시키면서 고기의 열기와 훈연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불이나 열기가 직접 닿지 않고 간접 훈연 방식이고 간접 열기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쪽에 열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기가 새지 않도록 클립을 사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그냥 하면은 열기가 새니까 벌스를 걸어서 열기가 최대한 잘 보존되도록, 그러니까 센 열은 아니지만 낮은 열이라도 잘 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결론은 열기와 훈연이 이렇게 해서 보통 고기와 그 다음 아웃사이드,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낮은 온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킷 같은 경우는 18시간, 12시간 정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히트는 이 정도로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불이 좀 세죠? 훈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릴 분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 조금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요리가 됐고요. 플레이트를 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잘 디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릴링 치킨 스테이크, 어니언, 피망, 그 다음에 치킨 스테이크하고 계란 후라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저 다음번에도 또 다른 요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텍사스 스테이크, 치킨 스테이크 그릴링 편 진행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